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유튜브 기껏 해봐야 지금 하는 게 85명인데 내가 유튜브 스타라고 얘기했더니 아,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뭐 스타도 아니지만. 아, 안녕하세요. 신자오. 신자오. 여기 사장님이신가 보다. 보스. We are the manager. Ah, manager. Restaurant at third floor. Ah, restaurant is third floor. From 6:30 to 9 a.m. Okay. And swimming pool. 9시까지 아침 식사. 12, sauna there. Sauna and 11층에 사우나하고 수영장하고 바가 있대. Sauna, no free. $70,000 half hour. Okay. Sauna. Sauna hot. Yeah. Vietnam hot. Yeah. 자, 호텔 안내를 해주시고. 아, 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깔끔하네요. 이렇게. 오케이. 네, 수영장 있고, 침대 있고, 라이트 있고, 네, 창문은 조금 작아요. 요거는 조금 올려보면. 자, 이렇게 해서 전망은. 자, 요런 전망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옷장 있고, 라면 있고, 물 두 개인데, this free? No free, right? Oh. This free. Free, yeah. Okay. 이거는 돈을 내야 되고요. Do you know how much? $15,000. 아, $15,000. Okay. Yeah. 15,000동이래, 이거 한 개. 이거는 여기서 물 끓여서 먹으면 되고. 물은 공짜고, 티하고 커피는 공짜인 것 같아요. 네, okay. 이렇게 돼 있고. 한쪽은 거울. 아, 아래 냉장고도 있네. 냉장고 안에는, 아, 물 있고, 맥주 있고. 뭐 좀 간단하게 있어요. 냉동실도 조그맣게 있고. 근데 do you have a price list for this? Yeah, $12,000. Okay. Oh, yeah. It's a 15. 아, 저거 12,000동. Yeah. 콜라는 15,000동. And beer $25,000. 25. Okay. Yeah. Okay. Sink, come on. Sink, come on. So flower for me. Flower for me. Maybe one. Okay. Here. Okay. 정말 바라고 한 게 아닌데요. 네. 그 유튜브 스타라는 말이 이렇게 반향이 커질 줄 몰랐어요. 900위로 왔는데 이 매니저 분께서 저를 공짜로 네,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방이 조금 더 넓은 곳인데 아, 일단 보시면 침대도 아까 퀸에서 킹 사이즈로 바뀌었고요. 방도 좀 더 넓고 저희 개인용 소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TV 뭐 어맨튼 뭐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창문이 훨씬 더 커졌어요. 아, 물론 여기 주변에는 그냥 공사가 조금 있어서 뭐 별로 있는 건 없는데 저기가 이제 큰 길이고 그래서 네. 이렇게 저기에 용달이 보이죠. 저기 멀리. 네. 자, 아무튼 아, 기분 좋네. 아, 근데 이런 걸 바라고 진짜 얘기한 건 아닌데 이렇게 잘해 주시니까. 자, 요런 등도 있고요. 커피잔 두 개에 그다음에 생수도 두 개 있지요. 그랜드 선라이즈 써 있는 거. 그리고 차는 보면은 네, 립톤 옐로우 라벨 티라고 나와있네. 이게 뭔지 모르겠고요. 네, 커피는 굿모닝 커피예요. 카페 소호아단 3인원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설탕, 커피 설탕 프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은 이렇게 종류별로 하나씩 있네요. 네, 이거 당연히 돈 내고 먹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네, 물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커튼을 좀 쳐놨는데 네, 커튼 바깥의 풍경을 한번 볼까요? 유리창 깨끗하게 닦아놨네요. 네. 여기는 그러니까 이 호텔의 1호실이거든요. 1호실? 왜 각층마다 1호, 2호, 3호실 있잖아요. 네. 1호실이 제일 넓은 방 같아요. 여기 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뭐 베드는 킹 사이즈예요. 이건 퀸이 아니라 킹. 그러니까 싱글 침대 두 개 합쳐놓은 거 써야겠죠. 침대도 무지하게 넓고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방보다, 이 방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요만큼의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창문하고 침대 사이에. 근데 이거보다 좀 작은 방은 딜럭스 룸인가? 네, 그거는 요만큼의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네, 여기 요렇게, 네, 전신 거울이 있지요. 오케이. 자, 그러고 또 옆에를 볼까요? 뭐 전화기 있고 화장실 있고 한데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 샤워기 좀 보면은 네, 일반 샤워기 저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메인 샤워기라고 하나? 아무튼
이것도 있죠. 그죠? 수건은 큰 거 두 개. 그 다음에 네, 일반 수건 사이즈 두 개. 이렇게 있고, 화장실에도 전화기가 있네요. 그리고 또, 네, 여기 보면은 이 하얀 게 저기 뭐야, 바디워시고, 요 파란 게 샴푸예요. 써있죠. 근데 이제 뭐 오래된 건 좀 지워졌겠지. 그리고 이거는 뭐, 뭐야, 그 기파게 같은 거 같고, 이거는 샤워 캡. 이거는 빗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안 봐도 알 것 같아, 이제. 네, 이거 면도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 투트브러쉬라고 써있네. 네, 칫솔 두 개 있고요. 컵 있고, 화장실에도 이렇게, 네, 전기를 꽂을 수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발 매트. 요거거든요. 네, 요거. 바닥에다 이제 샤워하고 난 다음에 깔아서 하면 되고. 그, 여기는 이제 각 방마다 뭐가 있냐면, 네, 위에가 좀 지저분하죠. 제 짐이에요. 네, 여기 쓰레빠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 근데 저는 좀 남들 신던 쓰레빠는 좀 찝찝하더라고요. 자, 그랜드 선라이즈 호텔의 12층, 꼭대기층인데요. 네, 여기 오니까, 하이. 와, 여기 좋네. 와. 여기가 일단은, 전망도 끝내주고요. 저 멀리 산 보이나? 아무튼 일단 한 바퀴 쫙 돌아볼게요. 그러고, 네, 여기에, 네, 귀엽고 아담한, 대충 한, 가로 10m, 세로 5m? 네. 그 정도 되는 수영장도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와. 저기 용다리도 보이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쭉 돌려서, 저쪽에 미케비치 보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바다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기포 나오는 무슨 수증기 같은 거 온가 봐요. 아, 여기 전망 끝내준다. 네. 반대쪽도 한번 전망을 보도록 할게요. 아, 저기에 다리도 있고요. 여기 직원들 아주 신났네. 손님 하나도 없고. 그지? 직장은 이래야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네, 저기 보이는 저 산, 그리고 네, 저기 또 유명한 뭐 사원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이렇게 맥주도 팔아요. 그죠? 네. 이따가 해질 때쯤에 해서 여기 앉아가지고 전망 보면서 맥주 먹으면 진짜 끝내줄 것 같아요. 와. 그 다음에 여기 무슨 헬스기구도 있네요. 조그만한 호텔인데 있을 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우나 서비스도 있어요. 뭐지? 30분에 7만동 3천원 공짜로 업그레이드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네,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별거 아니고 얼굴팩 제가 쓰려고 했던 건데, 이거 여기 직원들하고 매니저분 하나씩 주려고요.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오케이, 땡큐. 자,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this is Korean mask pack. Mask pack? Yeah. So you, lady, yeah. Manager. Okay. Yeah. Thank okay. you so much.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hat? 자, 오토바이 빌렸습니다. 네, 15만 동이고요. 지금 저 아저씨한테 빌렸는데, 아저씨가 너무 착하네. 네. 오토바이는 제가 빌린 거 중에는 그나마 좀 새 거 티케요. 네. 오케이, 바이바이. 아침 7시입니다. 조식 먹으러 내려왔어요. 3층인데. 어서. 이렇게 조식당이에요. 그렇게 사이즈는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1박 18,000원에 이 정도 만족하죠. 아침이라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Fine rice for Miss Emily. 뭐 기본적인 건 다 있네. 커피 있고요. 그 다음에 주스, 우유, 물, 그리고 파인애플, 드래곤 프루트, 수프도 있네. 오, 맛있겠다. 여기 비어 있고. 그다음에 저건 뭐지? Sweet and sour pork. 아, 돼지고기구나. 쌀국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후라이드 해주나 봐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네, 식빵이죠. 바게트 빵, 일반 빵. 화려하진 않아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거는 오뎅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은 까리. 까리가 뭐야? 야채하고 프라이드라이스 볶음밥 있고. 괜찮네요. 뭐 이 정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깔끔하고. 숙소는 깔끔해요 저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지. 자, 저의 첫 번째 조식입니다. 그냥 뭐 조금씩 한번 퍼와봤어요. 이렇게 있고 스프도 있고 오믈렛도 예쁘게 잘 만들었네. 귀엽네. 그 다음에 쌀국수 그냥 빠질 수 없죠. 자 이게 저의 첫 번째 한 끼예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와 함께? 네. 이 전망과 함께. 식당은 3층에 있어요. 아 저쪽도 한번 볼까요? 자 저의 두 번째 접시입니다. 아 그 고소향이 좀 나는 음식들이 많아서 저는 고소를 잘 못 먹기 때문에 그냥 일단 두 번째는 이렇게 갖고 왔어요. 과일은 딱 두 종류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바나나 입에 싼 밥 같고요. 요 돼지고기가 좀 맛있더라고요. 이거 삼겹살 같은 거를 좀 겉에를 튀겨가지고 안에 익혀서 한 건데 이거에다가 바게트 빵 하나 먹고 그리고 계란 후라이까지.